예, 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팬 여러분, 글로벌 디펜스맨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의국 TV 팬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동님, 우리가 방송이 세 군데를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인사를 드려야 될 팬들이 너무 많은 것 아, 예. 그런데 지난주에 처음 장군의 소리 이제 같습니다. 원래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우리 저 신동부 자유의국 TV 매주 하다가 2년 했죠. 올해가 오늘이 100번째입니다. 백보재미가 네, 100번째인데 지난주에 그 장군의 소리하고 처음으로 해가지고 새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을 하는데 그 제가 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게 저 장군의 소리가 그동안 좀 딱딱하고 너무 이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독자층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너무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뭐 예비역 장성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 많이 이제 구독을 하시는데 이게 좀 쉽게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니까 좀그 주부들도 좀 보는 것 같고요. 주부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 그다음 젊은 층도 좀 구독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좋은 회사인 것 그, 뭐, 이게, 저희는, 그, 일부러 좀, 쉬, 쉽게 하시면 저희,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왜냐면 우리 일반 국민 평균 수준으로 맞추면 되니까. 사실은, 이, 국가 안보 이런 건 잘,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수준이 뭐,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는 내용이. 그러니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일부러 저희가, 전문 용어도 안 쓰고, 이제 좀, 이게, 쉽게 하시면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그죠, 중요하니까, 그죠. 관건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뭐야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22번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발표 22번 했는데 20, 야, 그, 야, 22번을 그 틀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저 태릉에 뭐군그 육사 옆에 붙어 있는 그군 골프장을 그게 없애버리고 태릉 골프장.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 친구들 군대에 뭐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글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들이 어디 군대 가가지고 맞았나요? 그게 이제 이저저 좌파 정권이 군 골프장, 이 군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 뭐야 저 봉으로 생각하는 건지, 근데 그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속물로 생각하는 것 그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면 그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양이나 소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군심을 그렇게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군이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 이 자체를 뭐 예비역 뭐 또는 현역 군인들이 거기서 뭐 골프 치고 말이죠. 그 싼값에 그것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정부 때 그거 저 남성대 골프장이라고 지금 위례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남성대 골프장이 제가 1982년에 해군 참모총장 수행병을 했거든요. 그때 육군 종합행정학교장이 이기백 합참의장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아웅산 테러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분이죠. 그분이 이제 합참의장까지 되고 나중에 국방부장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육군 종합행정학교장 하실 때 개장 그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장을 그뭐 각군 참모총장들이 이제 짝 그. 그래서 제가 그 수행해서 그 개장할 때 봤거든. 근데 그게 논에 골프장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이 되죠. 서울 시내 골프장이 태릉하고 남성대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아파트 짓는다고 없앴단 말이에요. 그 옆에 또그 특전사가 있었어요. 특수전 살인부. 그다음에 또그 인근에 육군 종합 행정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저 이전했잖아요. 거기다가 위례 신도시를 이제 건설해서 제가 알기로 한 2만 가구? 그거 하면서 싹 그냥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골프장을 갖다가 이 정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건데 군 골프장을 그냥 골프장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저 한마디로 군사 작전 예비기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성주에 가면 사드를 갖다 롯데 골프장에다가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는 거기다가 그렇죠. 그 미사일 기지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 서울을 방어하려면은 미사일 기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군단, 사단 그 전쟁을 하면은 예비 병력들이 거기 다 식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지라고 그러냐 빈 땅인데 서울 시내 다 봤더니 전부가 건물들이 다꽉 차있는데
그럼 공지가 예. 태릉 골프장마다 25만 평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일산 신도시에 호수 공원 있죠? 예, 예. 그 호수 근데 굉장히 그 수심이 낮아요. 예, 예. 그 공지 개념이야. 아. 그 호수 그게 물을 빼면은 관광으로 물이 빠진대요. 예, 예. 그럼 그 흙 채우면은 예. 바로 일개 군단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예비 보급기지, 예, 예. 그 대포라 그러는데요. 대포. 예, 그게 다 그 비축했다가 추진 보급을 하는 거예요 전방으로. 예.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아. 육사 태릉 골프장. 예, 예. 그다음에 또 육사까지 그 하랑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육사까지 또 이전 이야기가 노는 거야. 아. 그거 다 합치면 한 45만 평 되는. 육사가 20만 평이고 예, 예. 태릉 골프장이 25만 평. 그럼 45만 평이 기껏해야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해도. 한 2만 가구 많이 지으면 짓는 거예요. 예, 예. 그거 한데 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지야, 기지. 예, 예. 그거를 없앴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저기 저 과천에 그 승마장 있잖아요. 승마장이 그... 그게 한 40년 됐을걸요? 아, 그리고 그거 저, 네. 그, 저 다시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 과천 그 갱마장이 예, 예. 한 100만 평 되는 모양인데. 100만 평. 예. 그러면은 육사 골프장 뭐고 육사 태능 저 육군사 하나 저 하랑대 예. 합친 것보다 두 배야. 그죠. 아 그런데 그럼 뭐 그 저 경마장 같은 거 그 그니까 위락 그 그야 좀 약간 저 그 뭐라 도박 사행성 도박 예, 사행성 그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런 거는 꼭 그 과천에 있을 필요 없죠. 예. 그 뭐 그 국토 뭐 균형 발전 이런 거 뭐 계속 떠드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강원도로 보내는 거 그 강원도 강원도 뭐 저 뭐 강원랜드 그 무슨 랜드인가 카지노 하는 거 그거 강원도 경제 살려준다고 거기다 지은 거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는 저기 외곽으로 빼면은 그 도박할 사람은 외곽으로도 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 그러면 그 과천에다가 그 한 100만 평에다가 그 아파트 지으면은 이 도심의 인구가 이 서울 외곽으로 이전이 되니까 그러면 서울 전체에 인구도 좀 줄어들고 땅값도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보통 그 체증도 조금 편해질 건데 그 태는 거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거기다가 몇만 강구를 집어넣으면 거기 전체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저 참 뭘 예. 모르는 게요. 예. 지금 그 태는 그 그 저 골프장과 육군사 한학교 그 터가 말이죠. 예. 굉장히 그 저 역사적으로 또 예. 국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군의 정신적 요람이야. 예. 또 국군 정체성이 뿌리고. 그 절대 해소해서 안 되는데, 예예. 지금 보세요. 지금 육사 같은 경우에 46년, 1941월 15일 날. 예. 이게 국군의 뿌리라는 게 국방 경비대 600명으로. 아. 제1연대, 제11대대를 편성해가지고요. 예예. 그게 1946년 2월 7일 날. 한 달 후에 국방 경비대 사령부를 그걸 설치를 했어요. 예예. 육군의 뿌리야 뿌리. 역사적인 그 예. 발상지야 그게 역사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예, 예. 어?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예. 1966년 그런 게 저 54년 전에 예, 예. 착공을 해가지고 그날 그해 나인홀로 개장을 해가지고요. 예, 예. 2년 후에 그 1968년에 나인홀 정세력 18을 지금 현재 규모로 예. 저 했어요. 예? 근데 거기가 태릉 골프장 이제 저는 골프는 잘 안 쳐요. 근데 불가피할 때 또 그 태릉 골프장에 그 근데 왜 군인들만 쓰는 걸 또 그 언론에 막 보도가 나오더라고. 아니에요. 민간인들도 부킹이나 다 골프 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금은 차이가 납니다. 예. 예비역이나 해녀. 그건 뭐 어디 가나 그건. 뭐, 예, 그거는 그 군인이 뭐 어디다. 그죠. 그 면세 있는 거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뭐 그죠.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을 비롯해서. 예, 예. 근데 민간인도 다 북경 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자도 칠 수 있다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 당시 권양숙 그 영부인께서 예. 또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부부가 그 태릉에서 주로 많이 골프 쳤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자들이 그 출입이 안 됐는데, 예. 여자까지 다 그 북경에 골프 칠 수 있어요. 아. 예. 아, 그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가보면요, 그 적성 군락단지가 있어요. 예. 예. 수백 년 된 그 나이스. 그 7번 홀인가 그쪽에 있는데 예.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예. 그게 자연 유산이야 이게. 아... 그 태릉 그리고 태릉 육사하고 그 불암산이 지금 보이는데 예예.
그 사이가요. 이게 예. 저 그 항쟁 통로래요. 그 계곡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예. 그게 서울 시내에 오염 물질들 오염된 그 그게 예. 스모그가 그쪽으로 빠져나간대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아. 그 순기능을 하는 데야. 그리고 거기 일대가 예. 서울 시내에 있잖아요. 예. 서울 시내 공릉동에 예. 노원구 공릉도 일대인데 거기에 가 보면은 예. 그린벨트야. 아, 그 그린벨트 지역인데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당연히 그건 그 저 자연 환경적으로도 그 보존해야 돼. 예, 예, 예.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고. 예, 예. 근데 태릉 골프장 없애고 육사까지 이전시켜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래요. 그럼 지금요. 스모그가 예. 안 빠져나가고 거기 계속 그 오염물질 생기고 하면 그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예. 아까만 말씀드렸지만 군사 기지로서 예. 이 공지를 빈 땅,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 저 예비 사단, 예비 군단 집결을 예. 하고 보급품을 거기서 그 모아서 예. 전방으로 추진 예. 보급을 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없앤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 예. 제가 미국 예를 들면요. 제가 예. 미국 워싱턴 DC에 제가 이제 1년 가 있었잖아요. 미국 국방대 다니면서. 예. 근데 거기는요. 네이비, 아미 네이비 골프 코스가 있어요. 예. 그저 펜타곤 근방에. 예. 거기 대통령이 예. 거기에서 골프 친단 말이야. 아. 백악관에서 가깝고.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조금 내려가면 그 워싱턴 DC 인접한 예. 바로 경계 쪽에 그런게 그 포트 벨보아라고요. 예. 마운트 분온이라고 뭐냐면 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예? 그 근방에 포트 벨보아라고 미육군 기지가 있어요. 예예. 거기에는 72홀 골프장이 있어. 아, 72홀. 그러니까 18홀 골프장 세 개가 있어요. 예예. 엄청 넓어요. 예예. 그다음에 그 앤드루스 공군 기지 있죠. 예예. 미국 그 대통령이 주로 거기서 전용기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예. 앤드루스 공군기지 내에도 75유로 있어요. 그러면 그 외국의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골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골프 좀 치다 하면은 그러면 거기 가까운 데가 취업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 예. 골프를 그 안 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골프 치죠 그러시는데 예. 그걸 뭐 그 개인이 뭐 골프를 치고 안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굉장히 그 골프라는 게, 예. 뭐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 골프 잘 안 쳐요. 예. 1년에 제가 몇 번밖에 안 쳐요. 하지만, 골프를 좋아가 안 하고 떠나서, 이거는 외교, 정상 외교의 하나의 그 좋은 그거거든요. 그죠. 4시간 동안 같이 골프를 치면서 대화를 계속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죠. 그죠. 기껏해야 정상회담 뭐,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한다. 2분. 2분 뭐, 그런, 2분. 어? 통역 포함하면 막, 말도 제대로. 통역 포함하면 뭐, 10초. 근데 4시간을, 그러니까 아베 네. 일본 수상 같은 경우에 네.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했을 때 네. 골프 치고 그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보도가. 네, 미국에서도 네. 치고. 네. 대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순기능이. 네. 그리고 대통령이 골프 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네. 저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는 경화기가 굉장히 조용해 하잖아요. 아. 그 군 부대란 말이야. 예, 예, 예. 예? 예. 그럼 뭐, 경화기가 그 이상, 민간 골프장 골프 친 거 대통령 경화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예. 또, 다른 민간인들, 내방객들은 그,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이 지금 뭐, 저 정부는 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사람이 문제다 사면서. 사람이 문제다. 아, 그러면 내가 미국 하는데, 예. 제가 미국 국방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저 홀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홀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 워칼리지. 제가 내셔널 워칼리지. 그러니까 미국 전쟁대학 건물이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 홀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제가 저 사진도 저 아마 있습니다. 그 찾으면 놓을. 그 주변이 골프장이야. 아. 아, 내가 깜짝 놀라서, 예. 나인홀 골프장이 그 홀을 저 그물을 뺑둘로 싸고 있다니까요. 예. 그 졸업식도 그 골프장에 텐트 치가지고 큰 천막 치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예. 그걸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 골프장 조성을 했대요. 예. 안 없애는 거야 그거. 아.
워싱턴 DC 얼마나 땅 비싸고 그 예. 그런 놈 그 저 그 환경도 예. 어 포토맥 강 있잖아요 워싱턴 예, 예, 예. 예? 예. 포토맥 강하고 오른쪽은 예. 아나코스테아 강이라고 있어요. 딱 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 예, 예. 그 거기 딱 기둥에 학교가 있고 아... 골프장이 있다고. 절대 안 없어요. 그 어찌 보면 그 역사적 그 유산이네요. 우리 식으로 하면요. 예. 야 그거 저 국방대 그 골프장 거 말이야. 그거 펴고 말이야. 거기 뭐야. 아파트 시야지. 아파트 시야. 그리고 예. 지금 우리 국방대가요. 제가 예. 국방대 저 관리 대학 원장을 했잖아요. 예. 저 준장 때 국방대를 이전을 했어요. 예. 충남 논산으로. 그죠. 예. 어? 예. 세계에 말이죠. 예. 국방대학교가 수도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수들이 예. 지방에 있으면요. 그 교수들 모집 때부터 굉장히 애로가 많대요. 그거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육해공무원부가 또 계룡대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각 군 본부가 수도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부대를 그냥 응. 속된 말로 핫바지 저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왜냐하면 저 군인들이 평소에 이 근무하는 데가 다 오지 않습니까? 상가 벽지 오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이제 교육 받을 때 몇 개월이라도 서울에 와가지고. 또 새로운 뭐 신문물도 보고 서울에 돌아가는 정보도 좀 만나고 아 이거 예. 정보도 굉장히 수집하고. 중요한 말씀하셨어. 그래야지. 군인들이요 예. 일반 저 국민들에 비해 가지고요 그 개고지 부대 근무가 많잖아요. 그죠 다 상관 벽지지. 뭐 계속 배 타고 나가야 돼. 육군들 뭐 전방에 보면은 뭐 저 예. 산골에 말이죠. 그리고 매년 또 이사를 해야 돼 보직이 예. 바뀌면서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사를 한 30번 했어요. 아. 전역하고도 또 이사를 많이 했네, 나는. 예. 평시 한 50분 했어. 예, 예. 근데 그게 개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군인들은, 지역 군인들은요, 특히 저 전투병까지 안겨도 예, 있잖아요. 예. 이사가 많아요. 많은데, 전부 개고지 주로 저 전방부대, 예, 예. 개고지 이런 데 근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반 저 그 문명적 혜택이 예, 예. 좀 그, 덜 미치지. 예, 예. 왜 자녀들 교육도 말이죠. 예, 예. 제가 저 딸 둘인데 예. 둘 다 저 초등학교를 저 네 군데 다 다니세요. 아. 그 초등학교 네 군데 하고 딸은 저 중학교를 두 군데. 예, 예. 또 뭐 고등학교도 뭐 몇 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학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어. 예. 그런데 그렇게 군 생활하다가 놓으면은 예. 사회 적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죠. 예. 그것도 사회 적응해서 또 가족들 부양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예. 말씀한 대로 이런 그 대도시에 근무할 때 기회가 뭐 많지는 않은데 예, 예. 정책 부서 있잖아요 국방부나 합참 예, 예. 그다음에 옛날 각 군 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는 예. 그런데 근무하면서 사회도 익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부 다 각 군 본부 저쪽 계룡도로 쫓아내버리고 국방대 예. 저를 보내버리고 유일하게 국방부와 합참만 있어요. 예. 그 군인들이 그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사회화 예, 예, 예. 사회화하는 그 그게 굉장히 제한된다니까 지금. 예, 예. 근데 골프장까지 그렇게 하고 육상까지 저쪽 옮긴다면은 뭐 사관학교고 뭐 해군 사관학교도 진해 있고 예. 공군 사관학교도 옛날 보람에 이게 저 대방동 있었죠. 예, 예. 저쪽 청주로 옮겼잖아요. 예, 예. 또 미국도 꼭 사관학교가 예. 도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공사리차 콜로리다가 있고, 예. 또, 그 육산의 웨스트 포인트, 뉴욕주에 있어요. 예. 근데, 워싱턴 DC에 예. 제일 가까운 게 아나폴리스 미 해군 사관학교예요. 예. 그거는 워싱턴 DC 인접한 그 동쪽이 메릴랜드에 있잖아요. 예. 메릴랜드 주에 있거든. 예. 해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초군사 뭐 학교라든지 뭐 이게 인간 하기 전에 교육받는 거는 뭐 겨고지로 저 외지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훈련받고 할 때 정신 집중해가지고 훈련만 뭐 속세하고 끊어버리고 도 닦는 심정으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 맞는데 장교가 돼가지고 이제 뭐 몇 년 하다가 교육을 받으러 그거는 맨날 그 겨고지로 돌다가 서울에 이제 수도에 와가지고 그 몇 개월 교육을 받으면서 또 첨단 그런 새로운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적응도 하고 첨단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저기 그 사이에 또 자녀들도 서울에 와가지고 또 이 가족들도 좀 생활하고
그거는 이 배려해줘야 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우리 이 좌파 정권은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군인들이 뭐 버린 자식입니까? 이거 봉도 아니고 군인들 그렇게 천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니 저 아, 예. 말씀해. 그,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 자꾸 국민들 생각을 잘못한 게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야 군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기 차 우리 차량 보험 넣는 게 사고 안 난 야 보험료 1년에 뭐 몇백만씩 나가는데 사고 안 나네 그러면 야 보험료 낸 게 아까우니까 가가 사고 한번 내버릴까 그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군대라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은 쓸 일이 없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 제대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군대가 움직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 군인들 군이 임무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군대는 안 쓰려고 무기를 사고 안 쓰려고 이 군대를 이 보유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야 전쟁도 안 하는데 군대 없애버리지 어 육군 감, 어, 군 감축하고 무기도 사지 말고 막 그거 가지고 복지 예산 돌리지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멍청한 이야기죠. 전쟁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를 사는 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저 이 뭐 보험을 자동차 보험 넣듯이 국가에 보험을 넣는 게 그게 이 저 군에 투자하는 건데 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이 좀 싸구려로 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 그 한참 그 할 때 사이로 예. 총선 전에 예.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 했잖아요. 예. 그 예산 염출을 어디서 했습니까? 제일 많이 한 데가 국방 예산이야. 아니 그 저 내가 그 7,8천억을 갖다가 그냥 9천억이에요. 9천억. 스텔스기 그 1억 가까이 산, 되는 예. 1조 가까이 되는 거. 예. 1조 가까이 되는 예. 국방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 예. 그 저 재난 지원금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 가지고 너무 쉽게 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은 마지막으로 예. 불가피할 때 진짜 그걸 하는 것이지 군대 예산 그 야야 그냥 깎아 해가지고 어, 국민들 그 재난 지원금 이렇게 하는 그 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저 그 저 예. 선진국일수록 제대로 된 나라일수록 예. 그 맨 인 유니폼 예. 그러니까 그 제복 입은 분들 있잖아요. 예. 군인, 예. 경찰, 뭐 소방관, 소방 예. 이거는 아주 그 그분들의 평소에 그 고생하는 거 헌신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그냥 굉장히 리스펙트해요. 그 예. 존경을 한다고.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뭐 비행기에서 어떤 군인이 탔는데 이라크에서 오는 아, 예. 그 저 기장이 특별 아나운서를 해서 예, 예. 방송으로 말이죠. 예. 우리 저 비행기에 어떤 육군 뭐 좀 병사 한 명 타셨다. 아. 안내 방송을 하니까 전부 다 승객들이 다 박수 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저 좋은 자리 있으면 저 뭐 비즈니스석이든 나중에 1등석에 빈자리 있으면 그쪽 옮겨주고 말이죠.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니까. 제가 저 대입 때 그렇죠. 처음으로 미국 유학 갔을 때 예, 예. 어느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저 입국 그 수속 그 줄이 쭉 서 있잖아요. 예, 예. 한참 기다리대. 예. 저 때는 그 우리가 규정상 그 제복 입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얀 그 하얀 정복을 입고 예. 저쪽에 서 있으니까 줄을 쫙 앞에서 흑인 그 저 세관원 같은데, 예. 아 손주사, 하니까, 맞다, 이거, 올해. 예. 그걸 가, 그, 가니까, 나는 미국 처음 가봤는데, 예. 아이고, 게이트 하나 열어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버리더라니까. 아. 어?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해군 장교인지로 예.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외국 군 장교한테도 그렇게 예우를 하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는 굉장히 그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군인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굉장히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고 사례가 많아요. 예. 그 태릉이 그게 원래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곳 아닙니까? 태릉이. 태릉하고 강릉 예. 있잖아요. 예, 강릉.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게 등재된 거예요. 예, 예, 이게 예. 저 2000 몇 년도인가 그 2009년에 됐네요. 예, 2009년도에 태강릉이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그럼 거기다 아파트 지어버리면 그거 완전히 먹통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닙니까? 태릉이 예. 뭐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예. 조선왕조 11대 중종 임금 있잖아요. 예, 예. 그 개비 윤심이고요. 예. 강릉은 조선왕조 13대 명종 예. 명종과 왕비 인순왕후 심씨 예. 정성심씨. 예. 정성심씨. 아, 그렇죠. 정성심씨예요. 예. 예. 그 태릉 강릉에서 태강릉 태강나는데 예. 이거 저 세계 문화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보존해야 돼. 아파트를 지으면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거지.
아니 이해찬 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가 천박하다고 그렇게 발언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그거 밀어버리고 그 아파트 지으면은 더 천박해지겠네. 그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2년 전에요 예. 2018년 육군 사관학 졸업식 그 제 74기 졸업식에 예.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예.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이 매 모든 사관학교 졸업식에 다 참석했어.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뭐 바뀌어가지고 예. 저 돌아가면서 올해는 육사가면 내년에는 뭐 회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는데요. 대통령 일정도 바쁘니까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때 중요한 말을 하셨다니까. 예.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육군 사관학교의 역사가 예.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이며. 야, 아 예. 에? 대통령 말씀하신 거야. 예. 졸업식 유시에서 예. 하랑연맹장은 육군사관학교 임명이 하랑연맹장이잖아요. 예. 하랑연맹장은 대한민국 수호의 요람이다. 예. 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예. 이거는 어떻게 이전한다 이거야. 아... 자가당착이잖아요. 자가당착이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오는데 오늘 녹화하고 실제 나가는 목요일 나가죠. 예, 예. 오늘 그 성우회라고 있잖아요. 성우회. 예, 예, 예. 예비역 장성 모임인데 한 회원이 이게 전 예비역이 성우회 회원이에요. 저도 예, 예. 예, 회비도 내고. 예. 근데 성우회에서 이거 저 성명을 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자주를 예. 했어요. 태릉 일따라 하랑대 육사는 호국의 역사적 국가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군의 정신적 요람이며 국군 정체성의 뿌리이다.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대한민국 성에는 하랑대와 태릉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건립하고자 하는 현 정부 발표에 대해 7월 24일 국방부 장관 면담이어 장을 만났대요. 예. 7월 27일 그럼 오늘이죠. 예비역 원로들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대응책을 논의해야 했다. 이 자리에서 예비역들은 성난 분노의 표출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어수선한 군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입장을 딱 밝혔어요. 정리가 잘 됐어요. 하나, 태릉 일대와 하랑대 육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과 같다. 하랑대는 국군이 태동된 성지이며 군의 정신적 요람 그 자체이다. 하랑대는 독립군, 강북군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군의 발원지이자 예. 국군 정체성의 뿌리이다. 예.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에 젊은 사관생도들이 피로써 지키는 위국 헌신의 순국지이며 예. 호국의 성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육사 1기 2기가요 몇 명이 이거 여기서 저 전사를 했느냐면 방어하면서 예. 151명인가요? 151명이 전사했어요. 아... 육사 거기에서 예. 그 일대에서 육군 사관학교 인간도 안 한 사관생도 1기생하고 2기생이요 예. 151명이 거기서 결사항전을 하면서 전사인데요. 아, 소위 인간도 안 한 그 생도들이 예.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그 산호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피로서 아. 지키는 미국 군신의 순국지이며 예. 호국의 성지이다. 맞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태릉 일대와 하랑대는 역사적 가치와 국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예. 중요한 지역으로 아파트 및 아파트 매체와 바꿔서도 안 되며 예. 아파트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아... 훼손도 안 된다 이거야. 예.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야. 예. 역사적 국가적 가치를 아파트 매체와 바꿀 것인가. 예. 1971년 하랑대와 예. 태릉 일대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2009년 태강릉은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예예. 전시에는 군의 후방 전력과 전쟁 지속 물자의 전방 전개를 위한 지역이며,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 예, 예. 지상군의 동맥과 같은 곳이다. 아, 예. 동맥 자르는 거예요. 예. 하나, 왜 또 군인과 분노하고 있는 군신과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
안보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국방 예산의 우선적 삭감. 막 그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처음 깎아가지고. 작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끊임없는 군부대 이전. 예. 군부대 이전 너무 많아요. 예. 아까 뭐 특전사, 뭐 종합행정학교 뭐 그런 것 이야기했잖아요. 예. 등 군심을 전혀 고르지 않은 일방적 조치를 강력히 예. 반대한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발표에 이거 정부에 이렇게 발표했죠. 예예.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보루이다라는 발표에 왜 화랑대와 태릉일 때는 예외인가. 예.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죄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다른 죄의가 뭐냐 이거야. 의구심을 지웠어요. 군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말이죠. 예, 예. 중국 자본 45조 원이 예. 한국 부동산에 투자됐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린벨트에 집중되어 있대요. 아... 예? 이거 하여튼 이거 다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예. 성우에는 위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하고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27일 오늘이에요. 예. 대한민국 성우의 회원 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리 잘 돼 있죠. 잘 돼. 이게 이걸 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아무튼간에 그 이해찬 대표가 서울시가 천박하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치우면은 더 천박해지길 겁니다. 그 아니 국무총리가 천박한 거죠. 예, 국무총리도 천박하고 천박. 대통령도 천박하고 예, 예. 사람이 먼저다 뭐 사람 중심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분들 하는 거 보면은 뭐 조상 때 이 뭐 저 노비 출신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천박하게 행동을 합니다. 좀 그래도 뭐 대표고 뭐 저 또 한 자리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좀 품위를 가지셔야 되는데 사고 체계가 너무 천박한 것 같습니다. 예. 군사 작전 예비 기지고. 예. 골프장은 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국군의 요람이고. 예. 예? 그다음에 태동된 곳이고. 예. 그리고 하란대 태릉 일대를 이전시키고 골프장을 없애가지고 알파트를 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예. 대속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속물이 아니라 이거야. 예. 예. 그 뭐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그 저 과천 승마장 경마장 그 뭐 사행성 조장하고 하니까 그거 뜯어 그 100만 평이 아 그리고 도심 그거 뜯으면 되겠네요. 예. 도심 예. 노후된 그 아파트 예. 단독주택 예. 그냥 뭐야 다 재개발 하면 되겠네요. 그 재개발 재건축 하라 이거야. 예, 예, 예. 그 왜 안 하냐 이거야. 예. 그 한간에 그걸 추측하는 대로 민주당이 지지층이 예. 아파트를 지으면 저쪽으로 또 보수층으로 간다는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래서 그런 추측이 많은데 예. 그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도시 미관도 새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 노후 주택도 해결하고 그다음 예. 아파트 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야. 그죠. 예. 아니 그 평화가 바보 아닙니까? 아니 평화경제 좋아하니까는 저기 그 휴전선 그 밑에 그 저 뭐 양구 뭐 그런 데다가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 평화경제 그리고 저 과천 경마장은 저쪽에 저 예. DMZ 뭐 평화공원 조성한다면서요? 예. 그걸 갖다 놓으면 돼. 어쨌든 간에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